우리나라 총 취업자 수가 5년 전보다 39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고용표에 따르면 2020년 총 취업자 수는 2,444만 명으로 2015년 대비 1.6% 39만 명 감소했습니다. 이 기간 총 수요액은 17.1%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감소했습니다. 취업 형태별로 보면 임금 근로자 비중이 2015년 73.6%에서 2020년 74.4%로 0.8%포인트 높아졌습니다. 성별로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이 61%, 여성이 39%로 5년 전과 같았지만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만 보면 여성의 비중이 17.8%에서 21.7%로 높아지고 남성 비중도 34.1%에서 36.5%로 상승했습니다.